안녕하세요. 박담희입니다.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왔는데 단비가 내렸습니다. 지난 5월 중순경에 제가 들깨를 심고 싶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갔는데 참 땅은 정직합니다. 이렇게 또 비가 오니까 다 싹이 나왔네요. 상추 씨도 남은 거좀 뿌려놓고 했더니 나왔는데 이게 모종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나오긴 나왔는데요. 들깨는 심고 싶고 또 이렇게 밭, 이렇게 풀만 나 있는 빈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번뜩 스치는 생각이 이 풀을 뽑으면서 들깨를 직파를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부지방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들깨를 심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이 두둑을 만들 힘은 없고요. 제 생각으로는 이 풀을 뽑은 자리에다가 들깨를 직파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깨가 제일 쉽다고 하니까 들깨를 만만히 보고 한번 들깨 직파 풀밭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깨를 여기다가 모래흙을 좀 섞었습니다. 섞어갔고요. 한번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.
여기 이렇게 풀밭에다 길게 직파했고요. 또 6월 중순이 돼야 되는데요. 여기가 지금 그렇게 모종이 아직 안 컸는데요. 비가 하도 많이 오고 충분히 왔길래 한번 이식해봤습니다. 아직 이식할 나이는 안된 애들인데요. 제가 실험 삼아서 이렇게 이식해봤습니다. 초보가 제일 키우기 쉬운 게 들깨라고 해서 들깨 맛만 해보고 한번 심어봤습니다. 6월 중순에 이식하는 것이 정식이라고 합니다.